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시향 분석 드릴 종목은요, 남해화학입니다. 자, 동종목은 22,000원대 강하게 반도권을 주고 난 다음에 5월달서부터 계속 하방 압박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13,000원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오고, 자, 추가 돌파를 지금 못했죠. 자, 여기 구간 16,200원대를 돌파 못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가면 이 구간에서 정확히 매도 구간입니다. 이게 쉽게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거든요. 자,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간인데요, 다음 주에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지 않으면 하방 압박이 누적적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남해화학 손절 고점에서 물려서 아직까지도 들고 계시는 분 중에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수익이 날 종목인가? 손절 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죠.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분석 시황 정보를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잠재자산 정보, 그 다음에 분석 시황 정보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해화학은요, 다음 주에 하방 압력이 다시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단기간에 강한 반등을 주기는 힘들다. 추가 하락이 더 올 수 있고요. 자, 더 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자, 그 중대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이건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그리고 붉은 태양의 실전 수익률입니다.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테마주에 잘못 올라탔다가 손절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묶이고 손절을 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한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법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